K-POP 아이돌 그룹 여자애들과 NCT 드림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징글볼 2023 투어를 빛냈습니다. 징글볼 투어는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매년 연말 그 해에 세계적인 활동을 펼친 월드스타들과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인데요. 올해에는 어셔, 니키 미나지,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2023년 가요계를 빛낸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함께 투어에 참석했습니다. 아주 큰 행사죠. 네, 특히 여자아이들은 K-POP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이번 투어에 참석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단 진짜 저희가 그 징글볼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여자아이들은 LA를 시작으로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 7개 도시에서 현지의 팬들을 만났습니다. We want to thank you for inviting us to Jingleball to end the year. It's an honor to spend our end of the year with you guys here. Thank you so much. NCT 드림은 보스턴, 워싱턴, 애틀랜타에서 열린 징글볼 투어 무대에 올랐는데요. 팬들의 이렇게 뜨거운 환호에 NCT 드림의 글로벌한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We just finished our Jingle Ball tour. 무사히 세 도시를 잘 끝냈다는 거에 나름 좀 뿌듯해요. 보스턴, 워싱턴, 애틀랜타 모든 팬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월드 투어부터 유명 페스티벌까지 전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 K-POP 스타들. 내년에는 또 어떤 스타들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